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플랜닝스입니다. 자전거 여행 TV를 운영하다 보니 자전거 여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자전거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7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자전거 여행이라 함은 혼자 또는 두 명 이상이 자전거에 캠핑 용구를 적재하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조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전거 여행의 장점입니다. 어떤 점이 자전거 여행의 매력적인 요소인가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꼽는 그 첫 번째는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은 단체 여행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버스에서 내리면 주어진 시간 동안 그것을 보고 시간에 맞추어 차에 탑승해야 하는 여행 말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버스나 기차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내가 마음먹은 바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천천히 경치를 즐기고 야영장이나 텐트를 칠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는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 순간 여행에 푹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차창 밖의 풍경을 보는 것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을 느끼며 새소리를 듣고 코끝으로 스쳐가는 자연의 냄새를 맡으면 지나가는 모든 곳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추억으로 남습니다.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 아, 이런 것이 밀도 있는 여행이로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전거 여행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입니다.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와 캠핑 도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 투어링 자전거를 장만하려면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짐을 싣는 렉이나 패니어 가방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캠핑 도구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얼마면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게 잡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전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당신의 결심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결심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이니까요.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자전거가 자전거 여행에 적합한가입니다. 어떤 자전거가 여행하는 데 좋은가는 자전거 여행을 위해 알아보는 자전거의 종류에서 한번 다루었지만 각 자전거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없는 자전거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몇 가지 관점만을 강조한다면 폭넓은 기어비를 가진 자전거, 즉 MTB 구동계를 사용하는 자전거가 적합하고 타이어는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 것이 좋으며 서스펜션 포크가 장착된 자전거는 가급적 피한다 정도입니다. 짐을 싣고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는 저단 기어 성능이 우수한 자전거가 유리합니다. 바퀴 폭이 좁은 로드형 타이어를 장착한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은 많은 짐을 싣는 자전거 여행에 적합하지 않고 바퀴 폭이 과도하게 넓은 타이어도 장거리 주행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짐을 패니어 백에 넣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앞뒤에 렉을 설치해야 하는데 렉을 설치할 수 있는 아일렛이 있는 자전거가 유리합니다. 산악용 자전거 같이 앞바퀴에 서스펜션 포크가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에는 렉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스펜션 포크가 있는 자전거는 장거리 주행 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며 자전거 자체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자전거 위에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가입니다. 캠핑에 필요한 장비로 텐트, 슬리핑백, 매트와 최소한의 취사 도구로 버너, 코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를 처음 구입할 때 최우선 고려요소는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품을 인터넷에서 검색 시 백패킹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자전거 여행에 적합한 가벼운 용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위해 짐을 꾸릴 때 저는 의식주를 생각합니다. 의는 의복이고 식은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주는 잠자는 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짐의 양과 무게를 최대한 줄이되 꼭 필요한 물건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자전거에 짐을 싣는 방법과 무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자전거에 설치한 가방에 짐을 수납합니다. 전형적인 장기 자전거 여행자의 짐 무게는 40kg 내외입니다. 배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낭을 사용하면 머리, 어깨, 허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전거에 부착하는 가방을 패니어라고 합니다. 핸들바 패니어에는 무게가 적게 나가고 수시로 꺼내서 사용하는 중요 물건을 넣습니다. 프론트 패니어 또는 리어 패니어는 자전거 전후 좌우에 장착하는 가방입니다. 렉팩이라고 하여 리어렉 위에 장착하는 가방도 있습니다. 패니어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바이크 패킹 방법으로 자전거에 직접 짐을 매달고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느 방법이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바이크 패킹 방법은 짐을 수납하여 꾸리고 푸는데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은 패니어 방식을 선호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앞바퀴 좌우에 패니어를 달고 달리면 자전거 타는데 불편하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좌우 패니어의 무게를 비슷하게 하여 장착하면 그다지 핸들링이 어렵지 않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뒤쪽에만 짐을 싣는다면 어필 주행에 불리합니다. 짐이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과 짐을 잔뜩 싣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여러모로 다릅니다. 앞뒤에 패니어를 달아서 묵직한 자전거를 처음 타고 나가면 때로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하루 이틀 달리다 보면 점차 적응해서 짐이 없이 달리는 것 같이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한참 타다 보면 차체가 듬직하고 안정적이다는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타면 탈수록 실력이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야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입니다.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초보자입니다. 자전거를 탈 줄만 알면 누구나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전거도 필요 없고 착 달라붙는 스키니한 자전거 복장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루하루 라이딩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평지에서 짐 없는 자전거로 하루 최대 80km 정도 탈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여행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처음에 패니어를 모두 장착한 무거운 자전거를 타면 힘이 듭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주행 실력이 일취월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번 자전거 여행에 돌아올 때면 이번 여행에도 자전거 타는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느끼곤 합니다. 일단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전거 여행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당일치기 여행을 해보고 하나둘 장비를 갖춰서 장비와 짐을 싣고 라이딩을 해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모든 취미활동이 그렇듯이 처음에 덜컥 장비를 잘못 구입하면 이중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때는 신중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각자의 여행 스타일과 개성이 다름으로 모범답안은 없지만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